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학개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걷어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우리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하나도 헛되지 않고 들으셔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당신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이여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궁휼히 여겨주어서 더 이상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대 통합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주자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리더를 세워주길 간절히 바라옵바랍니다. 주여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사라지고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화해와 용서와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앞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어려움에 속히 벗어나게 하옵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주님이여 국가가 안보 같은 나라여지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포기하고 평화 통일을 이룬 날이 속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되는 모든 예배 처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제자교회 지게 지성전 직하사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본에서 홍콩에서 베트남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예배되는 모든 처소 위에 복을 내려 주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든 혼돈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대립의 아픈 상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여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학계서 1장 3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 말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 신앙,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유대인의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신 것도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죄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선교 센터인 것입니다.
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 가운데 좌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귀한 뜻을 펼치시고 그리고 이 교회 하는 모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해졌다고 학계 선자가 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폐해진 성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학계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황폐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전이 황폐해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황폐해지면 안 됩니다. 성전이 황폐해지고 교회가 황폐해지면 모든 것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해서 큰 부흥역사를 이루었고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서 칭찬받는 교회가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외적으로 성장했고 나무를 것이 없었지만은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성전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투입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향락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유다왕국이 멸망당하게 되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평생 자손 대대로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될 그들이 성전이 지어지고 축복받고 나니까 그 감사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이 변질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떠나게 되니까 성전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황폐해지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가 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넘치는 감사, 기쁨, 감격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런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교회가 보니까 1994년 성도 150명을 데리고 우리 대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밖에서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섰다가 예배가 끝나고 성전 문이 열려서 성전 성도들이 내려오고 나서 예배 들어오게 되니까 막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찍어서 그
모습을 교회 성들이 보고 또 보고 보면서 부흥을 갈망하고 여의도 순복음처럼 우리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7명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2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이러한 소원과 기대와 열정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요로워졌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넘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때에 비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요로움 속에 축복의 마음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하고 황폐해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973년 7월 달에 우리가 여의도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넓은 성전을 어떻게 채우나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임했습니다.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그리고도 부족해서 지성전을 세우게 되어서 서울 전역에 지성전을 세우고 세운 지성전마다 사람이 꽉꽉 들이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 같은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교통편이 없어서 버스가 마포대교 입구에서 돌아가면 다 마포대교를 건너왔습니다. 추운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서도 마포대교를 다 건너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30분 넘게 걸어왔는데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교구버스가 다 집안에서 가던 곳에서 딱 데려놓고 하니까 그 감사 감격이 사라졌어요. 주여, 이 감사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교회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교회 내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인가 대립이 생겨나고 교회 내 다툼이 생겨나니까 큰 교회들이 그러한 분열을 통해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비판받는 대상이 되고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령에서 우리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남의 잘못을 서로 판단하고 비판해서 다투어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해결해야지 문제를 갖다가 작고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황폐해졌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황폐해지니까 저들이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게 하시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너희들 돌아가서 다시 성전 짓고 신앙생활 잘하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황폐해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학계 선자가 책망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의 그 신앙의 열정,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대문 시절에 불리듯이라는 그 모습대로 여의도로 이사 와서 하루가 다르게 부흥하고 부흥하던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콧불 속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이상한데요, 미국 모자이크 교회 오인 맥모너스 목사님의 지은 책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3년에 60년이 된 교회를 담임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가 되고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교회 붕이 멈추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모자이크 교회로 바꿉니다. 그 이런 의미입니다. 모자이크는 다 뜯어서 붙여서 만드는 것이 모자이크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조각조각 부서진 존재지만 가장 위대한 예술가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은 하나로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 교회를 코뿔소에 비유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코뿔소는 9미터 앞까지 밖에는 보지 못한다. 멀리까지 볼 수 없으니 몸이 얼어붙어 꼼짝도 못하게 될까? 정반대다. 코뿔소는 뿔로 방향을 정하고 나면 염려 없이 전속력으로 앞으로 내달린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교회는 코뿔소 때가 되어 멈추지 말고 달려야 한다. 할렐루야. 부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찾아가는 목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년이 지난 후에 교회 부지를 팔고 교회를 옮기는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LA 시내 나이트클럽을 인수해가지고 그곳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교회 평균 연령 25세, 60개 민족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평균 연령이 55세더라고요. 25세니까 우리보다 30년 젊은 교회가 돼가지고 큰 부흥을 일으키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맨하튼, 또 인도, 파키스탄,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8천 명이 모이는 LA 모자이크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를 각 지교로 다 흩어서 독립시키고 본인은 300명만 데리고 할리우드에 와서 다시 교회를 시작합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이 할리우드에 복음을 전하자, 2013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1년 만에 2,600명이 모이는 대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 단순함을 잃었다. 원시적이고 야성적인 열정과 힘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잃었다고 한 말이 이것을 암시한 것이 아닐까. 제자가 되는 것은 판에 박힌 사람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자도의 요점은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 영적으로 미치는 것이다. 믿음의 야성이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라. 주여,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몸 신앙의 뜨거운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60년이 되어가면서 영적으로 황폐해졌는지 모릅니다.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변화가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의 반성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보기 원합니다. 학계 1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돌아왔을 때 그 이방 민족들이, 그곳 살던 민족이 성전 지은 것을 회방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성전 건축을 2년 짓다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에스라 4장 4절로 6절은 설명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주민을 고발하니라. 무려 16년 동안이나 건축이 멈춰버렸습니다. 완전히 성전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처음 2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다가 방해가 심하니까 너도나도 손을 놓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사는 삶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1장 4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만 아름답게 꾸민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졌고 이렇게 성전은 잿더미처럼 되어 있는데 너희는 아름다운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이 옳으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삶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잘 살 때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이 바뀌어져서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먼저 하고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자기 계획을 먼저 세워서 주님의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여, 우리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하시는 교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돌아올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고 나가서 탕진하고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고 감사가 부족했고 주님을 향한 전도의 열매가 부족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절로 3절의 회개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취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저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학에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가면 자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밑 빠진 독에 물부개처럼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여,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교회를 세우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학계 1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혼을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교회 내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것을 다시 보수하고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주여, 죄들의 죄악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침체되었던 것이 다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고 앞장서서 교회 구석구석을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날마다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있는 섬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문제를 끌어안고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 외형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웅장한 교회를 지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침체되고 타락했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교권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교회 권력 앞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는데, 믿음의 사람 마르틴 루터가 홀연히 일어나서 외친 것입니다. 아주 그는 미약한 한 성당의 신부였지만 비트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그 당시 캐톨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을 때 온 유럽이 그 종교가 앞에 뒤흔들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서 존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분들이 목숨 내놓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 유럽이 주의 은혜로 다시 뒤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금 교회를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여기가지고 싸우니 풍요로움 속에 만족하고 주님 원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나중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이제는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훈 목사님 외 48분의 목사님들이 쓰신 목사가 감동한 그때 그 장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감동시킨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훈 목사님이 제일 먼저 소개하신 명동산 장로님 계신데, 장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전남 도처면 수향리 도초중앙교회 장로님을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얼마나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고 본을 보이셨는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전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나와서 새벽 기도마다 할 때마다 간절히 성들이 한번 아무리 기도하니까 그 새벽 기도하는 성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 집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집사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물론 뭐 여도 수목에 성도님 많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며칠 가야겠지 모르겠지만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라 그러면 앞장서 충성하시는지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줬고 성도들이 그 장로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65세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가 너무 늦게 발견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수술을 받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 수술비 준비한 거 갖고 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으로 교회 천장 수리하라고 헌금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성도 구제해라. 자기가 위안 말기로 수술받아야 될 수술비를 교회 건축을 해서 교회 수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청년들이 병문안을 하기 위해 집에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젊은이들이 나를 위해 시간 허비하지 말고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라. 내 나이에 암 말기를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았는데 왜 내가 천국가기를 지체하랴. 이러시면서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주님을 할 것을 권면하신 장로님, 숨을 거둘 때까지 매일같이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것뿐 부르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찬송 장로님 총 가신 날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간증합니다. 임종하신 날 하나님께서 장로님 집에 무지개를 내리신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저 장로님 총 가셨나 보다 하고 모두 예수를 믿었다. 총 가신 날 그 장로님 집에 무지개가 난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들의 자녀를 복 주셔서 모든 장로들이 장로님 자녀들이 다 교육자가 되어서 학교 교장, 교감, 교사로 봉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직장에 나서 바르게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심고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뜨거운 예배, 은혜가 넘친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든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한 교회가 성장에 멈췄다고 합니다. 전도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한국의 80%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4천만이 우리 향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은 예수를 믿어야 남북 통일이 될 때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바닥을 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손을 널리 펴서 그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부흥시켜주시고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오는 교회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되 젊은이들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다가오는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84편 1절로 4절 주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 4절을 다 같이 우리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한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 없는 결에서 충성 헌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나타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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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황폐해진 것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대문 시절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여의도 시절 초기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